2018년도 10월 12일 오늘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리고요. 매일 장 시황 분석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매일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에서 정확한 시향 분석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저처럼 정확하게 100% 이렇게 시향 분석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와우경제TV나 머니TV나 증권TV 어느 방송을 가서 보고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을 다 해봐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향 분석 해드리는 곳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며칠 전서부터 어제 그제 뭐 벌써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급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로서 12편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12편째 제가 왜 종합주가 코스피 코스닥 급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본격적으로 시리즈 편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뭐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하든 금융감독원이 말 한마디를 하든 트럼프가 말 한마디를 하든 그 한마디 한마디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리즈를 만들 때는요,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제목이 뭡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1편, 2편, 3편, 4편, 5편 지금 오늘 지금 11편까지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8월 25일 날인가요? 종합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할 때 그때 제가 오늘 매수 구간이 맞기는 맞다, 그렇지만 급락장이 아직 끝난 거는 절대 아니다. 그때 내놓으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때도 녹음을 해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데, 정말로 믿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 제가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인정을 하는 사람이 진격 매수 구간이다 라는 이런 시향 분석을 하길래, 아, 어제도 제가 이런 이야기, 며칠 전에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런 실수를 하고 있는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전업 투자를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즐겨보고 있는, 이렇게 종합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람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야, 저 사람은 왜 안타깝게 저런 큰 실수를 하고 있는가, 저희 카페에서 몇 번 녹음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 하락장 절대 끝나지 않았다. 그때서부터 종합주가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시리즈를 자그마치 11편 끝나지 않았다 시즌 1, 시즌 2,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반등권이 올 때마다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터뜨리면 엄청난 대박이 터질 것이다 라고 매일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상이 바뀌리라. 자, 이 여기에 지금 올라오는 이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매일매일 여기 날짜별로 나올 텐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 날짜별로 나오는 이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1년 365일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의 2년 동안의 자료입니다. 2년 동안의 이 자료 100만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도전
무한도전이잖아요. 이건 제가 무한도전을 선포한 겁니다. 100만원 갖고 1억 버는데 매일 초단타를 치는데 1억을 버는데 과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건 무한도전을 저희 카페에서 도전장을 제가 내민 겁니다. 단 하루라도 손실이 나면 당연하게 아 우리 카페 방장이 오늘 깨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죠. 저는 단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무한도전을 자그마치 2년 동안 대장정을 했습니다. 대장정. 자그마치 2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수익률을 지금 2년 동안 지금 자리로 올리고 대장정을 끝냈는데요. 종합주가 이렇게 그 사이에 종합주가가 급나 이건 주식이잖아요. 주식 갖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선물 옵션은 여기 지금 선물 옵션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보십시오. 선물 옵션 수익률 단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는 이 수익률을 보시면 종합주가가 그동안의 급락장이 얼마나 많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일을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주식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종합주가 흐름 이것에 대해서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하죠. 자, 여기 보면은요 종합주가 급락 분석 그 다음에 종합주가 전망 이렇게 쭉 해서요 8월 20일 날 자 8월 17일 자 급락 분석 8월 16일 8월 17일 8월 20일 8월 22일, 10월 6일, 10월 6일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조금 아까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건 어제 동영상입니다. 10편 자 여기 중간에 이제 3, 4, 5편 저기 뭐 4편, 5편은 여기 보시면 네이버 TV에 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찾아 드릴 텐데요. 자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끝나지 않았다. 자 3편 이렇게 쭉 있죠.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천천히 다 보시면 제 이야기가 한 번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1번 페이지로 넘어갈 텐데 이게 왜 넘어가질 않나. 자 종합주가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어제도 10편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자 코스닥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9편 8편 7편 뭐 이렇게 이 자료가 이렇게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주요 급락장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시황 분석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될도록 말씀드리는데 블로그에도 계속 연재를 했고요.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지키라는 거죠. 그 실력도 없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자그마치 1년 365일 곱하기 2를 하십시오. 몇 날 며칠입니까? 800일이 넘습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번에도 오늘 11편을 연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이번 급락장에 신용매수 풀로 매수 땡기고 그리고 주식자금 대출받은 사람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니 제발 제 동영상을 보고 지금이라도 위기관리를 하십시오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자그마치 11편을 연재를 하면서 8월 16일서부터 야 이거
이러다간 개미들 다 개박살 날것 같다. 그래서 제가 위기관리하십시오, 위기관리하십시오. 물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이 다 반대면으로 날아갔고요. 오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일은 거의 신용 매수 땡긴 사람들, 주식자금 대출받은 사람들은 내일 그냥 대한민국에서 99% 다 박살날 것이다. 여태까지 그나마 딸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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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돈 자금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돈 보충해 가지고 예수금 충족시키고 충족시키고 이랬던 사람들 마저 오늘장에서는 다 날아갈 것이다. 어제도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런 정확한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제가 오늘장에도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전업 투자를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대폭락주의보 해서 자 제가 분석한 대로 종합주가 하락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제TV 이름난 모든 애널들이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이미 8월 25일날인가요? 그때 방송할 때 저 사람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아직 마지막 끝락장이 아직 남아있는데 입이 닳도록 방송을 하고 자료를 근거자료를 남겼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대폭락이 왔는데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미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는 이미 수십 번 하락장에 대한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이번 급락을 끝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주식 호황을 경신하는 신고가가 나올 것이다. 카페 회원님은 저를 믿으십시오. 대세 하락장의 터널의 끝에서 희미하게 작은 서광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오늘 어마어마한 급락장이 또 한 번 올 테니 손절 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시황 분석을 미리 해드렸고요. 아직 전업 투자를 하지 않은 회원에게 고한다. 자 이제 마지막 급락장이 다가오고 있다. 자 어제 그저께 며칠 내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참여하지 않아도 그제와 어제 하루 종일 종합주가 하락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급락장이 다가오고 있다. 그 기회가 어제 제가 방송을 하고 그저께도 3일 전에도 방송을 하면서 하루빨리 와야 된다. 하루빨리 오지 않으면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어제 방송에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와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오지 않으면 더 수많은 개미들이 개박살이 난다. 차라리 하루빨리 와야지 그나마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하루빨리 와야 우리 카페에는 대박을 치는 날이 빨리 오게 될 것이다. 이번에 빨리 오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날이 앞으로도 한 달이 더 갈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것대로 하루빨리 와야 된다. 오늘 왔습니다. 마지막 급락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때가 오면 매수에 동참하라. 곧 대세 상승장이 올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카페 회원님들 그 다음에 그저께 3일 전에도 전업투자 한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하루 왼종일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이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크게 먹는 장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크게 먹는 장이 올 것이다.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사람은 크게 훗날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주식 보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크게 후회를 하는 대세 상승장이 곧올 것이다.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 누구인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제 마지막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니까 이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서 보면은요.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 아까에 몇 군데 이렇게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이번 급락장에 어마어마한 그 신용잔고 물량이 지금 다 쏟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미 두달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올라오면 끊어라, 올라오면 끊어라. 한 방에 다 죽는 수가 있다.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절대. 이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료들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은요,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제가 네 편의 동영상을 오늘 잠시 전에 장 끝나고 봤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개미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용잔고 물량 참 답답합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생각은 하지 않고 개미들의 피눈물을 뽑아먹는 그런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애널리스트들, 실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오죽했으면 제가 저희 카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위험 대응을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